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0월 13일 금요 경마가 끝났고 10월 14일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 뭐, 적중이 한 5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뭐, 적중 내역은 뭐, 그다지 썩 자랑할 만한, 뭐, 고배당, 중배당, 이런 막건이 별로 없고, 맨 뭐, 배당도 딜딜하고, 그래가지고. 첫 경주는 기분 좋게 스타트 한것 같아요. 2번 용천수를 놓고 10번 신물, 21.8배. 거기에 제주 3경주도 5번 드림볼트에 8번 청정가도 12.5배, 3복승도 14배가 나왔고요. 1경주는 3복승이 30.8배 나왔죠. 뭐 5경주 메인승부 10번 강한파워, 2번 대치. 이게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는 2번, 10번, 10번, 2번 완짱으로 한 방으로 예고 승부를 드렸는데, 현장에서 방어로 돌리는 바람에 열이 좀 받았죠. 복승 시간 8배 나왔고요. 뭐 쌍승식은 좀더 나왔겠죠. 부산 6경주 뭐 10번, 9번 대길이었죠. 아, 대끼리가 아니죠. 대끼리를 꺾었죠. 4번 화랑시나 9번, 4번 대끼리인데 4번 대끼리 3배짜리를 완전히 꺾고 10번, 9번이 들어와가지고 준배당이 들어왔죠. 한 5.3배, 쌍승식은 13배. 거기에 부산 8경주도 3번, 5번 대끼리 뭐 5배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9경주 메인 승부였죠. 인기 1위 2번 금화 9포인트. 인기 2위 8번 스텔루나. 두 놈이 다 아니다. 노리는 놈 있다. 달라박스 대가리로. 11번 비스틀리를 대가리로 놓고, 이거 뭐 백판이야, 백판. 점 하나도 없었어. 9번마 바비스페로. 11번, 9번. 제가 한 40배 될때 주력 한 방으로 메인 한 방을 드렸는데, 참나. 9번, 5번, 3번이 들어옵니다. 이 11번 비스틀리가 권오찬이가 너무 서둘렀어. 100판짜리 9번 바비스페로는 들어오는데, 11번 비스틀리가 외곽에서 한 템포 빨리 붙다가 힘을 못 쓰더라. 야, 천불이 나요. 이런 거 뭐, 한 30배, 40배짜리 메인 승부의 주력 한 방이면, 상황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조철과 함께 했던 분들, 막경주 메인 한 방, 또 짜릿짜릿했을 텐데요. 적중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반쪽짜리 적중이 나와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일 경마. 오늘은 과천 1경주부터, 첫 경주부터 한번 오랜만에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첫 경주부터 한번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서둘러셔야 되겠어요. 10시 35분이 1경주인데. 자, 1, 4, 7, 9, 10. 제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특히 내일은 과천 1경주. 10시 35분에 1경주가 시작인데,
적어도 10시 전까지는 입장 완료가 돼 있어야 일경주 승부를 좀 같이 할거 아닙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될것 같은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오늘 방송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뭐, 밤 늦은 시간도 상관없고요. 새벽에도 상관없으니까, 입금해놓고 주무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일경주의 승부가 좀 있을 예정이니까 이 방송 끝나면 그냥 입금해놓고 주무십시오. 자,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경주, 첫 승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천 일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장 A형인데요. 자, 8번마 우마포입니다. 8번마 우마포이.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연투가 무난해 보이는 대가리 마필입니다. 장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금세라는 대가리 마필이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올 줄 알았더니 바람이 불어갖고 대가리 인기 1위가 부러졌는데 5.4배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엄청 바람 불었죠. 들어와 줬습니다. 역시나 능검씨도 좋은 모습 보였고 8번 마 우마포이는 대가리다. 우마포이는 대가리인데, 자, 이 우마포이 때문에 제가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마포이는 뭐, 당연히 대가리 보는 사람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자, 이번 일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첫 번째 승부인데, 이 8번마 우마포이는 대가리인데 문제는 1번마 금화 모멘터스예요. 빅토르 기수 1번 게이트에 딱하니 자 1번마 금화 모멘터스가 현장에서 완전히 대끼리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온 시리즈의 혈통입니다. 머스킨맨. 뭐 금화산업에서 한 마리 얻었나 본데 주행심사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모래 맞고 완전히 버벅댔던 놈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앞에 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주행심사 때는 바닥을 쳤죠. 발치도 늦었고 모래 맞고 그냥 바닥을 쳐버렸는데 자 머스킨맨 라온 시리즈 혈통이죠 금화 모멘터스 여하튼 거기에다가 빅투아르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대끼리 맞건으로 팔리고 있는데 자 조철이 생각할 때는 선행을 가면 그래도 편한 전개로 한 바퀴 돌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선행을 뺏기면 또한번 모래 맞고 1번 게이트에서 완전히 바닥을 칠수 있는 마필이 또 요놈입니다. 자, 이렇게 극과 극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마 금화 모멘터스인데 얘를 대끼리로 때리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8번 우마포이를 놓고요. 놀이는 한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비록 일경주라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물건이 좋을 땐 손이 나가야죠. 자, 1번 마 금화 모멘터스가 아니고
8번 우마포이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아주 짭짤한 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경주지만 충분히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께 바람을 좀 잡으면서 자, 1경주 찍어먹기 승부. 뭐큰 배당은 아니죠. 당연히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막건수 압축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4경주로 들어갑니다. 4경주. 자, 국산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 기봉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5번 마 최강 나이스입니다. 5번 마 최강 나이스. 데뷔 9전을 뛰면서 첫 입상에 성공을 했죠. 컬러스 플라잉 자마고요. 데뷔 9전 만에 첫 입상. 자, 이제 걸음이 올라왔어요. 직전 경주는 말이 좋아진 걸 알고 2여기를 딱 태워놨습니다. 13제에서 자기 아들 태워가지고 한구라 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2여기가 뭐 아버지 마방의 마필. 열심히 타겠죠. 자, 이 5번 마. 최강 라이스도 좋은데, 이 5번 말고, 완전 아나짜리 한 마리, 요 놈이 있어갖고 승부입니다. 요 놈이 있어갖고 승부인데, 아, 현장에서 요거는 제가 5번 최강 라이스를 대가리로 갈지, 잠재력 만땅꺼인 요놈을 대가리로 갈지, 요놈은 잠재력으로 때리는 겁니다. 당연히 배당이 있겠죠. 좀더 안전빵 대가리는 5번 최강 나이스고, 잠재력을 보면 요놈이 대가리. 당연히, 요두 놈이 당연히 한방 막건이 먼저 되겠죠. 자, 현장까지 요거는 꼭 제가 확인할, 체중도 좀 확인해야 되고,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초식을 확인해야죠. 초식을 돌아가는 초식을 우리는 배당판 단 1분이라도 더 버는 이유가 그 이유죠. 자, 5번 최강 라이스의 딸라빡 산놈 요거는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조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요건 상한깜방 전화에 갖다 때립니다. 자, 대가리 판리는 5번 마. 최강 라이스도 있고요. 조철이 노리는 잠재력 만땅꺼인 아나짜리 딸라박스도 있고. 자, 요두 놈이 노림수인데 무조건 요거 두 방이 일단 완장으로 되는데. 현장까지 가서 아예 이 달러박스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 최강 라이스로 무난한 대가리로 갈지, 좀더 공격적으로 아나짜리로 갈지,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겠다. 어차피 요거 한 방은 강하게 노리는 메인 완장이 될 겁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요거 조금 오전장 1, 2, 3경주의 결과가 좋으면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서 아주 대가리가 부러지면 나오는 고배당까지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7경주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4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혼전. 얘가 4번마 TG인지가 또 대가리 팔리네요. 최근 두번 모두 문정균이 인기 1위, 조상범이 인기 1위. 다 부러졌습니다. 최근 4회 전적 중에 2차 기상 한 번인데, 전부 인기 1, 2위야. 이번 경기 얘가 인기 1위.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 1위 팔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얘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다.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다. 4번, TG인디가 대가리 팔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당연히 4번 TG인디를 싸다고 한번 때리러 달려드는 우리의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한 날이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메인으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4번마 TG인디 요거 잘해야 받치기 막권입니다. 받치기 조철의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완짱 한방. 거기에 4번마 TG인디는 받치거나 빼거나인데 굳이 뺄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4번마 TG인지까지도 배당으로 안고 갈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조교 좋고 전개 유리하고 등짝 좋고, 자, 삼박자가 딱 맞는다 그러죠? 조철의 달러 박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7경주 역시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를 한방 시원하게 지져낼 테니까, 자,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부산 마지막 경주에 9번 바비 스페로우 같은 놈들 공부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마필들이 그 사전 인기도에 털 하나 없는 백판인데 야 그런 게 조철의 눈깔에 딱 띄니까 당연히 메인 한방 때리자. 요런 거는 멋지게 한방 꽂아줘야 되는데 내개미 대가리는 때렸던 11번 비스틀리가 교철을 비틀어 버립니다. 네, 그런 건 멋지게 여러분들께 좀 꽂아 드렸어야 되는데. 자, 뭐 제2의 또 바비 스페로우가 또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 승부처. 자, 9경주와 10경주 남았습니다.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이번 경주도 뭐 7경주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요. 이 3번마 파워풀 화성 아주 강하게 팔리는 인기마 중에 하나인데. 자, 유승환 기수 3번 파워풀 화성. 얘도 만만치 않죠? 인기 1위, 인기 4위, 인기 2위. 얘도 앵간히 돈 잡아먹습니다. 우리 경마팬 돈. 다시 한번 승환이가 3세번 타고 있는데, 얘는 뭐가 좀 아싸란 맛이 없어요. 앞에 가면 한타 부족하고
뒤에서 올라오면 걸음 남기고 3, 4천이고. 그냥 항상 그 타령이에요. 그런 3번마 파워풀 화성이라는 마필이 현장 가면 아마 대가리급까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구경주가 오늘 네 번째. 달러박스. 네 번째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3번마 파워풀 화성. 현장 가면 인기 1위 팔릴 것 같지만 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인기다. 얘는 과인기다. 4번.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금 신경 좀 써야 되는 배당마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요 2번마 아메리카 골드라는 마필이 능검시 모습 보면 상당히 눌러놓고 능검을 받았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경매가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마필인데. 자, 요 2번마 아메리카 골드는 배당으로 꼭 챙겨가시길 바란다. 아,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서 자, 구경주 네 번째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구경주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가겠습니다.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인데요. 오늘 뭐 달러박스 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첫거리 도전하는 아르고 스마일 올려놨는데요. 7점 동안 6번을 입상을 한 준족이죠. 7점 여기 지금 5전 전적밖에 아 여기 있네 여기. 오스철이군요, 이거는. 자, 7번 뛰어갖고 우승 3번, 준우승 3번. 51조 마방의 효자죠, 효자. 자, 거기에 안쪽에 있는 1번만 00 싹습니다. 직전에 배당을 좀 냈던 그런 마필이죠. 다실바 기수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마필 역시도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결코 짧아 보이질 않죠. 1800. 자, 1번마 00 싹스. 뭐, 1200, 1300. 그다음에 5번 아르고 스마일. 아르고 스마일 역시도 승군전이라서 부담 중량도 가볍고 다 좋은데 앞에도 갈수 있고 얘도 1800첫 도전입니다. 자, 두 놈이 다 1800은 또 다른 거리죠. 1800m. 물론 선행을 뭐 아주 독땡으로 편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우구적 다 싸워갖고 뒤에서 어부지리로 날라올 수 있다든지 이런 편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가 그렇게 만만한 경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상한간방 가야죠. 상한간방 가는데 대가리 팔리는 5번 마르고 스마일
대길이 팔리는 1번마 영영삭스. 5번 1번. 5번 1번. 과연 이두 마리로 땡땡 굳어서 끝나겠느냐? 조철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그래서 요두 놈을 깰수 있는 달라박스 한 마리를 또 호주머니에 딱 차고 있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뭐 일단 5번마 아르고 스마일에 한방 조져야 되겠죠. 5번 아르고 스마일. 나머지는 뭐 5번 아르고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좀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오늘 세 번째 승부처였죠. 10경주 마지막 승부처. 조철과 함께 마지막 심화이 멋지게 한번 해낼 테니까.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4790텐 14790텐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2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경마도 오늘 뭐잘 골랐는데요. 좋은 성적이 또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시간이 늦었는데 후딱후딱 가겠습니다. 자,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입니다. 직전에 외곽 꼬여가지고 아쉬움이 남았던 1번마 금지 오겹이죠. 금지 오겹. 마필 이름이 좀 이쁘네요. 그죠? 금지 오겹. 금지 오겹 같이 키우는 게 자식만 있는 게 아니죠. 조철의 말도, 조철이 갖고 있는 말도 금지 오겹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금지 오겹. 박재희 기수가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좀 고생을 했어요. 발주도 좀 늦었고. 자, 어차피 이 마필은 선 출입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안쪽에서 밖에서 가는 놈들 그냥 다 냉겨줘요. 어차피 1000m 경주거리 직선에서 승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마 금지오겹이 앞선이 두터운 요번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북적북적 할 겁니다. 자, 1번마 금지오겹은 왔다. 1번마 금지오겹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에 찍어먹기 압축을 해서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아니면 노려야 될 마필도 있고 이경주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1번마 금지 오겹을 놓고 막권 압축해가고요.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만은 사정없이 꺾고 막권수 깔끔하게 해가지고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깔끔한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한 배당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 4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요거 메인 승부 두 개가 재밌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마 3등급 1200,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9번마 어스칼이죠, 어스칼. 9번마 어스칼. 얘가 대가리가 분명히 팔릴 겁니다. 어스칼, 임재광이 제가 요새 승부처로 많이 노리는 기수가 임재광 기수인데요. 요즘에 좀 물이 오른 것 같아.
그저 그런 기수였는데 요 한두 달 새로 바짝 조시가 올랐습니다. 임재관 기수. 하지만 요번 경주는 그런 임재관 기수를 할지라도 이제 어스칼이라는 마필이 3등급까지는 꾸준하게 잘 올라왔는데 자 이제 서서히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 직전 경주도 결국은 리듬스타를 따내질 못했죠. 꾸역꾸역 갖다 들이대면서 자 9번 어스칼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번 지져봐야 되겠다. 자, 과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9번 어스칼은 뒤로 돌립니다. 뭐말 길게 할거 없죠? 자신 있게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소신 있게 여러분들께 멋진 한방 갖다 꽂아 드릴 테니까 4경주, 오늘 제주 4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인데요. 요게 제가 그 사전 인기도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자, 제일 도지사배 대상 경주죠. 오랜만에 대가리 상금 5천만 원, 1110m로 열립니다. 자, 5천만 원짜리 도지사배 비바리 별정 시험입니다. 자, 왜 의아했냐? 꿈드림입니다. 꿈드림. 자, 레이팅 200점까지 경주에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이거 찬스죠. 얘는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59.5다. 이건 뭐,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요거는 딱 걸렸다. 얘 한번 봅시다. 자, 5번 꿈드림인데요. 레이팅 115점, 레이팅 105점. 그죠? 뭐, 그 정도 편성이에요, 다. 자, 이번 경주는 얘가 지금 11전 뛰는 동안 우승 8번에 3착 3번. 복승률 100%죠. 복승률 100%. 야, 좋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면 조철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 나가는 놈이 있으면, 그럼 얘를 놓고, 꿈드림을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데, 5경주를 두 번째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5번 막 꿈드림이 자칫, 부러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온다. 왜? 최근 싸워왔던 그런 마필들보다는 분명히 한수 위에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요놈이 겁대가리 없이 대가리로 팔린다. 지금 쌍승식까지 노리는 역상승식이죠. 그러니까 현장 가문은 분명히 꿈드림이 대가리 팔릴 거니까 역상승까지 노리면서 이거는 제대로 조철한테 한방 걸린 것 같아요. 뭐 두말 없이 5번 막 꿈드림을 대가리로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꿈들이에다가 한 방 매길 수도 있고, 제가 현장 상황을 좀 보고요. 꿈들임보다 지금 더 세다라고 생각되는 놈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놈에다가 완장으로 조질 수도 있습니다. 꿈들, 5번 꿈들임에 조질지 아니면 중배당에다 한 방 조질지 현장 상황을 좀 보고요. 어쨌거나 조철의 대가리는 서 있다. 그 말이 5번 마 꿈들임이 절대 아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절대 쉽지 않은 조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5번 막 꿈드림 놓고 쫙 팔려나간다고 5번은 대가리고 하면서 막건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5경주 두 번째 메인승부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일 경마 과천 1479텐 제주 245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가 4경주, 5경주고요. 특히 오늘 과천이 1경주, 첫 승부가 1경주이기 때문에 10시 35분이죠. 이 방송 보시면요. 바로 그냥 계좌 이체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남기고 주무십시오. 그래야 내일 아침에 후딱후딱 바쁘지 않아요. 대부분 9시, 10시에 많이들 입금하시는데 내일 1경주에 조철이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신 있기 때문에 야물게 한탕 찍어 먹을 것 같아요. 입금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 주시고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요즘 좋아요가 이렇게 안 눌립니까? 열심히 이렇게 목 터지게 예상하는데 좋아요 버튼 나가시기 전에 하나 꼭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10월 14일 토요경마 마치고 예상 마치고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한 구를 하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